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 또 어떤 재벌가 왔을지 굉장히 두근두근 거립니다. 우리 호지 친구들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바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Let's get it. 자, 그럼 사연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님, 저는 호진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괴담은 해외에 어느 유튜버가 진행했던 컨텐츠입니다. 바로 새벽 4시에 인형을 하나를 들고 칼로 총 44번 배를 찌른 후에 그 인형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숨어 있으면 그 인형이 진호님에게 복수를 하려고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 인형이 움직여서 진호님을 찾는다면 진호님은 아까 찍은 사진을 꼭 지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형이 진호님을 끝까지 찾아 죽일 거예요. 약간 좀 소름 돋는 괴담인데, 그러니까 인형을 들고 새벽 4시에 배를 44번 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불을 끄고 숨어 있으라는데, 와, 이거를 해야 하냐? 난 약간 이런 인형 가지고 하는 컨텐츠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무섭잖아요. 하지만 우리 호지 친구들은 또 굉장히 좋아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인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인형이 제가 비싸가지고 무슨 인형이 좋을까? 그래, 비싸도 우리 호지 친구들을 위해서니까 제가 정말 아끼는, 정말 많이 아끼는 이 양배추 인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벽 4시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준비물인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후딱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현재 시간은 3시 58분이고요 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4시가 되면은 이 인형의 배를 찌르면 되는데, 굉장히 비싼 인형이고 굉장히 아끼는 인형이지만 오늘의 컨텐츠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정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아, 제발 안 무섭게 해주세요. 제발 안 무섭게 해주세요. 혹시나 이 인형이 진짜 만약에 움직일 때 제가 당황해서 사진을 못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준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면도기로 이 친구의 머리를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이고요. 자, 현재 시간은 3시 59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두근두근대고 떨리는데요. 4시가 되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배추야, 어쩔 수 없어.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해서 너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아, 에반데. 자, 언제, 발가락 부딪혔어. 홀리씨. 자, 4시가 됐습니다. 4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번 진행했고요. 1, 2, 3, 4, 5, 6, 7, 8, 9, 10. 40번 진행했습니다. 이제 4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44번 인형의 배를 찔렀고요. 바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진을 찍었고, 그러면은 이 인형을 여기다 두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방에 가서 불을 끈 다음에 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돌려봐야지. 가자. Let's get it. 자, 좋습니다. 일단 인형 이렇게 뒀고요. 저는 방에 가서 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은 약간 식상하니까 더 무섭게 화장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에 숨어 있으면 훨씬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 오씨. 자, 화장실로 왔고요. 현재 시간은 4시 1분입니다. 그러면 한 4시 5분까지는
여기서 한번 존버를 해볼게요. 와, 씨, 떨리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굉장히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그럼 전 여기서 4시 5분까지 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혹시 인형이 내 목소리를 듣고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자, 호진이 친구들, 현재 시간은 4시 4분입니다. 일단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누가 왔다 갔다 한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고요. 4시 5분이 되면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인형이 제 위치에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화장실에서 이러고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약간 현타 와요. 자, 마침 4시 5분이 되었고요.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상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얘들아, 인형 어디 갔냐? 그리고 야, 카톡까지 없어졌어. 어? 제가 분명히 여기다 커터칼이랑 인형 같이 뒀는데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럼 일단은 우리 호진이 친구가 시킨 대로 사진을 지울게요. 왜냐면은 진짜 혹시나 그 인형이 나한테 찾아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했고 인형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인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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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나를 찾고 있었나봐. 아니, 왜 여기 있지? 심지어 커터칼까지 이 친구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괴담이 성공했다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사진을 안 지우고 그냥 돌아다녔으면은 이 커터칼에 다칠 수도 있었다는 건데, 이 자식이 저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안 되겠어. 감히 비싼 돈 주고 산 인형이 주인을 혼내려고 해? 어? 아무리 내가 너를 44번 질렀다고 그랬지, 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안 되겠다. 너는 영원히 봉인이다. 자, 호지 친구들, 일단 이 인형 제가 영원히 봉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형 저기다 둘 건데 와, 먼지가 많아서 좀 기침이 나오네요. 여기다 두고 너는 이제 평생 못 나와. 여기 갇혀 있어라. 자, 됐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 4시에 인형의 배를 칼로 44번 푹푹푹 찌른 후에 숨어 있으면은 인형이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이래서 인형 괴담을 하고 싶지 않아요. 소름 끼치고 저 무섭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비싸가지고 버리지도 못해. 근데 내가 만약에 자고 있을 때 얘네가 진짜로 나를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그리고 최근에 좀 공포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잠을 설쳐요. 막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굉장히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약간의 공포 영상을 좀 줄이고 약간 귀엽고 아주아주 웃긴 힐링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싫다고요? 무서운 거 계속 해달라고요? 그러다 제가 죽으면 우리 호지 친구들이 책임지실 겁니까? 예!